여기에는 MTV 방송센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K-POP의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구나. 오, 있나 보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기 파주 출판도시 메가박스에 오면요. 여기 A동, B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보통 저기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 건물에 주차를 하는데, 여기에 2, 3층에 되면은 안 돼요. 여기 옥상까지 올라온 다음에, 저기 차단기 보이시죠? 이 차단기에서 차를 타고 이 메가박스 있는 건물까지 와야 무료 주차 가능해요. 거기 아니면은 그냥 돈 나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도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넓은 주차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확실하게 물어보시고요. 꼭 이렇게 옥상으로 와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차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헛걸음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엄청 좋죠? 상반이 저희가 피하는 번호 080-861-909. 항상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놀던 아이. 예, 저는 지금 미나리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영화 중에서 가장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영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 2세, 그 2, 3세,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저는 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들의 갖고 갔을 꿈이 꼭 이루어졌으리라 믿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혹여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고요. 미나리를 만드는 모든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명의 팬으로서 계속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카데미 수상하신 윤여정 배우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
이거 연출이었고요. 진짜 끝.